Today is very exciting because, with Night Drive With, I've really wanted to introduce new artists that people don't know and have them perform in our car. And today we're gonna have. Is she a friend? I just met her once, and I went to this really hipster meeting. We watched a really hipster movie and Yeah, stuff don't like want to that. imagine. Yeah, and she was there, and she said like, "Oh, I do music," and like, "Okay, let me hear that." And like, I was like, "Okay," I listened to it, and she had a really nice voice, and she has some good songs. So I was like, "Oh, maybe you should come," and she decided to come today. So she's like an active busking Yes, performer. she busks. I think she busks, and she also performs in clubs and stuff like that in Hongdae. Oh, in clubs. Yeah. Oh. Okay. Introduce yourself, pleas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아고요. 피아노 치고 그리고 노래 쓰고 제가 직접 노래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구독했어요? 구독 알았어요. 케이팝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 좋아하죠. 아 진짜? 좋아하는 그룹 누구야? 저는 구구단 좋아합니다. 구구단? 아, 진짜 레어다 레어다. 오늘은 어디 가려고요? 오늘은 한강을 갑시다. 오, 한강.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전벨트 하셨죠? 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우리 안 했다고 댓글로 계속 막 뭐라 했어. 아, 진짜? 왜 한강 가는 거예요? 보통 제가 되게 힘들 때 가요. 혼자 많이 가요. 지금 힘들어? 지금요? 힘들죠, 사는 게. 지금 뭐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네, 수료만 하고 졸업만 안 남겨둔 상태예요. 아, 무슨 전공인데? 저는 언론정보학 전공. 우리랑 똑같네. 똑같은데? 경희대 언론정보학 아는 애 있을 수도 있다. 누구 있지? 없잖아. 과 활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나랑 비슷하다.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할 것 같이 생겼잖아. 나 친구 없어. 나 얘도 별로 그렇게 안 친해. 우리 그냥 돈 때문에 같이 하는 거야. 돈도 못 벌잖아, 근데. 그러니까. 나도 한강 가야겠다. 한강 갑시다. 왜 시작하게 됐어? 제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클래식 4살.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피아니스트여서. 아, 그래서 지금도 키보드 네, 위주 키보드 음악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그냥 피아노가 질리기 시작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노래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곡도 쓰고. 언제 첫 곡을 썼어요? 초등학교 때 썼어요. 와. 제목이 뭐야? 제목. 근데 이게 너무 민망해서. 아, 말해봐. 저희 초등학교 때 딱 그거잖아요. 발라드. 아. 엄청 애절하고. 그렇죠, 그렇죠. SG 워너비. 4학년 1반 아이 그 아이 막 이런 거. 네? 4학년 1반 그 아이. 너무 크리피한데? 좀 되게 일반 아이. 음흉한데? 되게 애기잖아요. 근데 저는 어른 흉내를 내면서 막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기대된다. 제목. 그댄 아닌 거죠라는 제목. 그대가 있었나 보네. 그대가 있는 게 아니고 설정을 한 아, 거죠. 초사. 초사가. 와, 나 그때 만화 그리고 있었는데. 나 포켓몬 했는데. 성숙도가 다른데. 난 포켓몬 했는데. 나도 포켓몬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뭔가 슬펐네. 저 슬픈 음악 했어요. 우리 모든 걸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또렷이 알면서도 손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굳이 이유를 찾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세상은 온통 우리의 것 어지럽혀진 우리들로 채워진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살짝만 망가져버려도 눈치챌 수밖에 없는 기막히게 슬픈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이거 스냅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우리 많은 걸 몰랐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때론 불투명한 유리를 댄 것들이 있잖아요. 굳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돼요. 별다르지 않는 생각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세상은 온통 우리의 것. 어지럽혀진 우리들로 채워진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살짝만 망가져버려도 눈치챌 수밖에 없는 기막히게 슬픈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완전히 막 질질 짜는 노래는 없지만 아, 네네. 이제 그런 잔잔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블루한 우울은 진짜 막 취지한 그런 아. 것들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아. 우울한 거는 오히려 잔잔한데 그게 되게 깊은. 그러면은 이제 음악을 하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말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전에 그러니까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가사로 적고 싶었던 게 그 흘러가는 생각들을 놓치는 게 아까워서 누군가에게는 그게 또 그냥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음악을 관통하는 그래도 주된 테마나 메시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거는 그런 거 없어? 저 같아요, 저. 아, 나 내 자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약간 저 잘 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본인의 음악을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약간 이런 거 질문할 줄 알고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센스가 있네.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정의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아, 영어로 하면 undefinable 아니잖아요. 오, undefinable. undefinable.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어.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그런 사람으로 있고 싶어. 어디까지가 욕심인 걸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싶어. 내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쩔 땐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해. 나도 모르는 이름들로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하나의 내가 다 감당하기엔 조금은 무거운 이름들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나조차도 낯설어지기도 해.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내가 그게 진짜 내가 맞는 걸까.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어.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그런 사람으로 있고 싶어. 어디까지가 욕심인 걸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싶어. 내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쩔 땐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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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약간 혼내 느낌? 아오 오 대박 칭찬인데? 나도 진짜 좋은 사람이고 싶다.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한탄하는 느낌? 엄마랑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도 좋은 사람이고 싶고 효녀가 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 둘을 둘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기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강을 많이 올만하네. 고민이 많아. 본인이 얼만큼 좋은 사람인 것 같아. 100이 진짜 이 노래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면. 솔직히 겉으로는 한 80 정도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 네.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나는 되게 낮게 할 줄 알았네. 2%만. 보통은 우리가 네. 나가서 뭐 먹는데 먹고 싶어 먹죠? 아 그래? 먹자. 감성 고민되네. 근데 지금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아 그래 지금 누구 듣고 있어? 저 프렌치 퀴즈스 또 모르겠다. 뭐야? 아우 내가 모르는 애가 있어. 만드는 영상 보면 더 멋있어. 내년 초 중반까지 앨범 같은 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좀 완성을 퀄리티를 높게 해가지고 앨범 하나 하면 컨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저는 노래 제목을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앨범을 처음부터 그냥 나도. 끝까지 들으니까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컨셉은 안 정했어요? 네. 근데 생각나는 거는 되게 짙은 보라색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보라색이 원래 좀 우울한 컬러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진짜 내가 우울해진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울할 때 우울한 거 들으면 더 바닥을 한번 치는 게 좋은 사람. 그럼 본인의 그런 네. 작업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저는 가사가 먼저 나와요. 네, 저는 무조건 가사가 먼저예요. 그래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음악에 떠오르는 그런 느낌? 약간 시인에 가깝네. 밥 딜런이네. 저 노벨 문학상 수상. 한번 달에 대해서 한 구절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 달이요? 달은 한다. 달은 밤에 빛나긴 하는데 낮에도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일 뿐. 안 보일 뿐. 빛에 가려서 안 보일 뿐. 오졌다리 오졌다. 아, 난 지금 달 보면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뭐. 지금 버거킹 로고 보이는데. 버거킹 먹고 싶어. 최종점은 어디예요? 최종점은 음악인으로서 대중들이 난 이 사람 노래는 무조건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으로서의 목표. 인간으로서의 목표. 사람으로서의 목표. 저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돈보다 어려운데? 계속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쵸 그쵸. 유명세 때문이 아니고. 그쵸 그쵸. 이제 그만 일어나자. 맘 먹고 얘기할래. 딴 말은 미루고 약간은 웃음마저 없게. 물론 나도 애타겠지만.